안녕하세요. 이번 촬영 강의를 맡게 된 김성인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게 어려우셨죠? 혹은 영상을 잘 찍고 싶으셨죠?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영상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는 것만으로 무리해서 인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는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어달라고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우린 브이로그 찍자 혹은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내가 찍으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촬영을 배워보려고 해도 막상 촬영을 알려주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촬영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촬영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촬영감독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 혹은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야, 어떤 카메라가 좋아? 야, 어떤 카메라가 예쁘게 나와? 아니면 가격이 싼데 좋은 카메라는 뭐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다 좋아. 요즘은 카메라 진짜로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실제로 다 좋아요. 요즘 카메라들은. 다양한 종류, 다양한 설정, 다양한 메뉴 등등 우리가 편한 기능들을 다 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가. 기기나 장비들은 대부분 비싼 값일수록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카메라일수록 비싸요. 비싼 카메라를 사면 무조건 잘 찍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인 효린의 민박에서 효린 누나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유명한 작가가 찍어준 사진보다 남편인 상순 오빠가 찍어준 사진이 제일 예쁘고 제일 나답다고 생각해 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모든 걸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는 목표 설정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채로 좋은 도구만 물어본다면 선택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액티비티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혹은 나는 내 일상을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서 사람들과 내 일상을 공유하고 싶다. 이러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카메라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 그런 선택을 어렵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업상 매일 카메라를 만지지만 저는 시내용 바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나온 카메라나 간단한 유튜브용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직접 만져보고 직접 써보고 그리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랑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카메라들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목표에 맞는 카메라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배웠더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새로 알게 된 정보들을 제 강의 동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어보시는 분들은 영상 촬영을 항상 어려워합니다. 남들이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아,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멋있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가장 뻔한 대답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 생각하고 영상에 가진 두려움을 깨야 합니다. 일단 부딪혀봐야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어떤 느낌의 영상을 잘 하는지 알 수 있고 이렇게 알게 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배워간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다른 분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와, 멋있는 영상이다. 그렇게 영상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본인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영상은 활동사진이라고도 하죠. 원리를 살펴보면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이 모여서 여러 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각각의 사진들의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진의 단위가 모여서 되는 게 영상입니다. 그리고 키네오그래프 혹은 플립북이라고도 하죠. 플립북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플립북을 만들어 보셨거나 뭐 한두 번 이상 보셨을 거예요. 학창시절 교과서 한 귀퉁이에 작은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며 조금씩 움직임을 추가하고 나중에는 완성된 그림을 빠르게 넘겨가면서 보이면 애니메이션처럼 그림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순서대로 그려넣어서 빠르게 넘기면서 움직임을 보던 것들을 애니메이션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던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실제 상황을 찍어내고 그렇게 현재와 같이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영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 그림을 더 자세하게 그렸는데 영상은 이렇게 1초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것이 원리이다 보니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등 다양한 기본 개념들이 영상의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원리와 구성을 배우고 나면 필연적으로 영상을 찍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의 베이스를 이루는 사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